구독, 좋아요, 콕! 속력과 바람. 근데 그거 솔직히 같은 말 아니야? 속력이 있다 보니까 바람기가 유발될 수밖에 없지. 물론 우리 결혼할 때나 연인들의 커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, 둘이 합궁의 궁합이 50%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하잖아. 나 역시도 나도 일반 사람이잖아. 일반 사람인데 나는 그 말을 무시를 못해. 나는 그걸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? 사주에 역마살이나 한량살을 타고난 사람들이 유독히 그런 사주가 있어. 왜 그런 사주가 있느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고 한 사람으로 만족을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 상대가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. 내 사주팔자가 희한하게 그런 사주로 태어나면 여자가 마를 일이 없고 남자가 마를 일이 없어.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뭔 줄 알아? 가정을 버리지를 않아.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남자들을 거느린다 하더라도 있잖아. 딱 속을 뒤집어보고 집안을 딱 뒤집어보잖아. 지배도 잘해. 내 속력이 넘치는 것만큼 이런 속력도 채우고 싶고 저런 속력도 채우고 싶고 속욕은 다 채우고 싶단 말이지. 근데 사람마다 줄 수 있는 게 100%를 줄 수가 없어. 물론 100% 잘 맞는 사람은 뭔가가 오타가 있어. 서로가 성격이 안 맞는다던가. 아, 근데 합궁을 하는 거 합궁 하나는 기똥차게 맞아. 근데 너랑 나랑은 부딪혀. 항상 싸움이 나고 부딪혀. 근데 집안에 내 와이프가 있어. 집안에 와이프랑은 이 와이프는 이 남편을 내조로 너무 잘해. 근데 이 바람기 이 많은 남자는 이 마누라 그 면은 참 좋아. 아유, 근데 어떡하나. 잠자리만 들어서면 속력이 안 생기는 걸. 그러면 그거를 갖다 밖으로 나가서 채워야 되지 않겠어? 근데 또 나가면은 속력은 맞는데 그 사람 성격도 지랄같이 안 맞아. 그럼 어떡해? 집안에 내조하는 여자가 버릴 수가 없잖아. 근데 꼭 한량지기들은 꼭 그래. 집안에 없는 거 밖에 나가서 속력을 채운다니까? 그래서 바람기랑 그게 맞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끼가 그냥 타고났지 뭐. 왜 이러는 거 있잖아. 저 사람은 진짜 생긴 것도 별로고 돈이 많나? 옆에 이쁜 여자들만 끼고 다니지? 근데 걔네 둘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.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지는 말라는 거지?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하면 성격이 성격도 나름이지만 두 분의 속력이 잘 맞는 거야. 본인의 이상형을 선을 넘어서. 그래갖고 헤어지고 싶어도 속력이 잘 맞잖아? 근데 이게 또 합이 들어버리면 헤어지지를 못해.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. 데려 있어. 못 떨어지는 것도 부정일 수도 있다. 그게 무조건 좋아서 합이 아니라 네가 밑부정에 뭔가 부정한 삼신의 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만 붙었다면 이상한 때 아닌 남자가 떨어지지를 못한다.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.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주를 열어봤을 때 이 사람들도 지적이 아닌 거야.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다 보면 새로운 인연에 목마르지 않고 있는 인연과 잘 합이 붙여서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성욕으로 바람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부부 간의 합의만 잘 붙여놓고 나면 바람질도 안 해. 그리고 집에 있는 여자가 모를 것 같아? 집에 있는 남자가 모를 것 같아? 알면서도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 다 눈 감아주는 커플들도 나는 한 27% 정도는 본다. 아니 여기 PD님이 참 프로를 좋아하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몸 프로 하면서 몇 프로로 자꾸 재는 거 보이. 그럼요. 난 여지껏 합의를 붙여놔서 탈이 난 적이 없었어요. 그 사주마다 맞는 개개인의 맞춤으로 1대1의 맞춤식으로 풀어주고 맞춰주기 때문에 탈이 날 일이 없거든? 부부인데 3년을 잠자리를 안 했대. 근데 그 남편이 좀 속력이 남달라. 뭐라 그러지? 뭐 이런 걸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 영상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던가. 근데 또 그런 취향을 또 받아준 여자들이 또 있대. 그래서 자꾸 외도를 하게 되는 거야.
근데 그런 부분을 여자는 못 채워주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눈 감고 사는 거야. 자식만 보고 사는 거야. 근데 나이가 30대 딱 초반 딱 들어가니까 쥐도 철이 드는 거지.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? 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잘난 남편 밖으로 나돌리는 것도 싫어지고, 도저히 안 되겠대. 신랑을 버릴 수는 없고, 사랑은 하는데 그 부분을 못 채워주다 보니 남편이 너무 외도가 심해졌다 이거지. 집에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살고, 각방 쓴 지가 벌써 3년이 되었고, 어휴, 너희들이 봐라. 조상이 지금 등을 지고 있는 격이고, 그래서 합의가 안 들어서 그러고, 그리고 이 남자가 그 속육이 원래 그렇게 다분한 사람이 아니야. 너가 그렇게 안 해주다 보니, 이래저래 다른 환경을 보다 보니, 혼자서 무언가를 처음에는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이런 성향적인 그거를 가지게 된 격이다. 점을 보다 보니까 나오잖아. 근데 알고 봤더니, 점을 봤더니, 그 기주 역시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머니가 볼땐 너도 변태야. 너 특이한 거 좋아하지 않니? 뭐 이런 거 있잖아. 너 코스프레 이런 거한 번씩 너 젊었을 때 너가 연인들끼리 너는 연인적인 그런 것도 많이 했구만 이랬더니 그랬다는 거야. 근데 너도 성욕이 다분해. 근데 그거를 또 신랑이 또 좋아라 했던 거고. 어찌 보면 네가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건데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그걸 관계를 안 하다 보고, 그리고 이혼수가 자꾸 이별수가 따라드다 보니 각방을 쓰게 되고, 근데 이혼은 참아 못하는 합은 들어 있고, 너희들 합의는 내가 붙여주마 해갖고 우리 할머니 도수도법에 비방법을 써줬지? 오늘 내가 가서 해줬을 거 아니야? 풀어줬을 거 아니야?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. 어제 신랑이 집이 방에 들어왔대. 그래서 역사가 이뤄졌다 하더라고. 역사가 이뤄졌다. 3년 만에. 아니, 역사가 비방, 그러니까 걔도 참 신줄하고 나랑 잘 맞으려니까 그런 운이 됐겠지? 내가 비방 해주자마자. 신기해, 안 신기해? 신기하죠? 그런 인연줄로 가면 남자의 바람기도 재울 수 있다. 근데 그건 뭐 남자만 그런가, 여자도 그러지. 바람기 잡아줄 수 있는 바람기의 비방법도 있고, 두 분의 합의가 다시 들수 있는 비방술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런 뒤로 지금 계속 부부간 애가 깊어져 갖고 온성 그런 욕구 이런 거를 두 분의 연인 시절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성 욕구에 그거를 채워지게 된 거지. 그래서 내가 선물을 했지. 코스프레 할수 있는 이쁘게 남편한테 잘하라고. 3년 시간 낭비하면 앞으로 30년을 더 행복하게 가라고. 그럼 난 우리 선녀는 그런 야리야리한 거 없어서 우리 선녀도 되게 좋아하거든. 그래서 그런 커플들을 응원하지. 우리 선녀들을 실어다가 이쁜 마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하잖아.